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오늘 영상은 톰백 상차하는 건데요. 이 콜 주신 분이 제 구독자십니다. 너무너무 반가웠어요. 처음에는 이 작업할 때만 해도 몰랐어요. 작업 끝나고 나중에 사무실 들어가 있으니까 문자를 주셨어요. 미리 알려주셨으면은 좀 이쁘게 꾸미고 왔을 텐데 차량에 먼지도 좀 털고요. 그냥 전화 주셔갖고 나중에 알려주셔갖고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. 여기 구독자분이 처음 전화 주셨을 때는 제가 판넬을 내리고 있었어요. 그 바로바로 대처를 못해드리고 한 예상보다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을 거예요. 아마도 그 약간 죄송스럽습니다. 다른 지게차 사무실로 지원 받아갖고 보내드려도 되는데 그 시간이나 제가 그거 마저 내려드리고 오는 시간이나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. 이제 전화번호 저장해놨으니까요. 다음에 혹시 전화 주시면은 일하다가 그냥 다 던져버리고 달려갈게요. 꼭 전화 주세요. 아, 그러면 또 안 되겠죠? 하여튼 제가 못 가면은 제일 빠른 지게차를 보내드릴게요. 가장 빠른 시간에 도착해갖고 가장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분을 위해서 5분 대기조 항상 대기시켜 놓겠습니다. 그리고 톰백 작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더군다나 이건 폐기물이기 때문에 설령 이게 저 위에서 떨어진다 그래도 뭐 파손되거나 그런 건 없겠죠? 물론 뭐 시간이 좀 지체돼서 귀찮긴 하겠지만요. 그만큼 위험부담은 없지만 요거 톤백 꽂아줄 때 손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높이 들다 보면은 저 위에 전선줄에 걸리게 돼 있어요. 잘못하면 전선줄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그 한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. 오늘 전화 주신 구독자분이 계신 그 회사는요 고양 일산 파주 김포 근교에서 어디서 불러주셔도 다 달려가셔갖고 열심히 일을 해주실 거예요. 건설 폐기물이나 건물 철거 현장 같은 데 있으면은 아무 때나 연락 주세요. 물론 오늘 여기 전화번호까지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또 사장님께서 또 원치 않으셔갖고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여기 구독자분한테 바로 연락해 드릴게요. 어떻게 일하다 보면 이렇게 철거 업체나 폐기물 업체 찾으려고 해도 또 그것도 일이에요. 114 뒤져봐야 되고 또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잖아요. 지금 영상 속에 확실하잖아요. 지금 이거 건설 폐기물 같은 거 수집하시는 분이니까 요런 일 하시는 곳이에요. 이렇게 폐기물 같은 거 또는 건물 철거 같은 거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든지 댓글 달아 주시든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.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요. 제가 여기 우리 구독자분한테 바로 연락드립니다. 중요한 것은 이거 립서비스 아니고요. 여기 사장님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으십니다. 그 아주 인자하시고 막 이런 목소리 있죠. 정감이 가는 목소리. 저는 좀 졸려온 목소리인데 여기 사장님 목소리는 너무너무 좋아요. 꼭 한번 전화 통화하셔갖고 그 목소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면은 차 위에 계신 분이 저에게 전화 주신 구독자분이시고 차 아래 계신 분이 정말 정말 목소리 좋으신 사장님이세요. 한 가지 아쉽기는 해요. 미리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았으면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요. 이제는 뭐 전화번호 저장해 놨으니까 그런 일 없을 거예요. 뭔가라도 진짜 뭐 눈에 띄게 잘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마음만이라도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. 어쨌든 뭐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서로 간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. 단 하나의 가식이나 꾸밈 없이 서로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
저와 구독자분이 서로 봤어요. 이게 바로 뭐 살아가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? 오늘 너무너무 반가웠어요. 사장님도 반가웠고 구독자분도 반가웠고 또 거기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도 반가웠습니다. 다음에 또 한번 봬요. 그때는 음료수 하나씩 나눠들고 여유있게 대화 좀 나눠가면서 그렇게 한번 인연을 계속 맺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반가웠어요.